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참해. 지난번에 1차 순지르기를 하고 2차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깜빡하고 뭐 방치했더니 완전히 너무 무성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2차 순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줄기, 그러니까 어미 줄기에서 나와서 아들 줄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근데 이제 참외는 손자 줄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세 개를 남겼거든요. 아들 줄기 세 개를 남겼으니까 그 아들 줄기에서 또 다섯 마디 이상에서 커트를 하고 이제 손자 줄기를 세 개를 기릅니다. 세 개. 그래서 손자 줄기에서 그냥 마음껏 열리게 놔둡니다. 그것이 이제 2차 순지르기인데요. 지금 너무 무성하고 벌써 아들 줄기에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아들 줄기 거를 빨리 잘라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손자 줄기를 유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순지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차 순지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아들 줄기를 3개를 남겼습니다. 3개. 요건 지금 아들 줄기 가기 전에 그런 거니까 요건 다 제거하고요. 요거 제거해주고 아들 줄기를 3개를 남겼습니다. 여기. 여기 한 줄기, 두 줄기, 두 줄기, 3개. 이렇게 남겼는데요. 지금 아들 줄기에 있는 요거를 다 제거합니다. 제거. 아들 줄기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거를 자릅니다.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잘라주고, 맨 마지막 아니라도 뭐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아들 줄기가 지금 다섯 개 이상, 다섯 마디 이상 했으니까 세 개만 키웁니다. 세 개.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고, 두 개, 세 개. 그래서 요 세 줄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외가 열리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제거를 합니다. 뭐 암꽃, 수꽃은 놔두고요. 이렇게 암꽃 열린 것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늦었기 때문에 맨 끝에 거만 잘라줍니다. 맨 끝에 거 그냥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줘.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에 열매 맺혀 있는 거를 제거합니다. 열매 맺혀 있는 거 끝에서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해고, 이제 끝에를 자르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곁순이 자라거든요. 만약에 요걸 자르면은 그동안은 여기서 자랐는데 요걸 안 자랐으면은 요걸 자르는 순간부터 이제 영양분이 요로 갑니다. 요로. 그래서 위에부터 이제 나고 요 중간에 있는 이 곁순은 이제 나중에 크면은 제거합니다. 나중에. 근데 저 곁순을 만약에 요 곁순을 안 자르면은 요거를 이제 원줄기를 안 자르면은 여기부터 곁순이 자라는데 요거를 자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여기로 안 자라고 여기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거 모두 숫꽃은 놔두고 이런 줄기는 제거해주고 끝에서 세 개만 남기고, 아니면 저것만 그냥 잘라버리면은 어차피 손자 줄기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사실 되긴 되는데 너무 많이 열리니까요. 요 아들 줄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암꽃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줄기에서 열리게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순지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가지들,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아들 줄기에서 손자 줄기는 맞는데 그래서 끝에서부터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줍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끝에를 잘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곁순은 이제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겨순을 제거해 줍니다. 대신 이제 숫꽃은 놔두고요. 이렇게 겨순만 겨순을 3개만 남길 거예요. 3개. 끝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오면서 3개. 간단해요. 여기도 하나, 둘, 3개 남기고 그 전에 거는 겨순 나오는 거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것도 제거하고 겨순을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이제 요거 방향을 또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요 아들 줄기에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지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제가 유도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통로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숨지르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음이 나와요. 음이 새순이 나오는데 이 새순들은 모두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꽃이 피는 거는 지금은 암꽃은 숫꽃은 놔두고 암꽃은 제거해주고 겨순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위에 겨순이 3개가 손자줄기 3개가 이제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리는 거는 그냥 열리게 놔두면은 그것만 해도 아주 실컷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요 구멍에다가 여기다 요런 구멍에다가 고추해주는 고추 고형 비료를 미리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뚫고 세 개씩 넣었는데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넣어서 해면은 영양이 또 꾸준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순직을 했고요. 또 이후에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주 아주 이건 아주 더 무성하네요. 그래서 숨지기 하겠습니다. 요 밑에서 우선은 이제 요 나오는 거, 새순 나오는 건데 지금 모두 잘랐고요. 자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파리가 나이가 먹은 거는 잘라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녹균병이라는 게 오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자, 이제부터 이제 마지막 이 아들 줄기를 그냥 끝에서 자릅니다. 끝에서 이렇게 잘라주고 야, 끝에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서부터 3개 하나, 둘, 3개 3개 남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자라는 거 이런 순두는 다 따줍니다. 순두 따주고 암꽃도 따주고 그럼 이제 여기 여 끝에서 이제 손자 줄기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르면 돼요. 그리고 요 암꽃도 아들 줄기에 달려 있는 거는 요걸 팹니다. 그래야지 이제 손자 줄기로 가거든요. 그리고 숫꽃은 놔두고 이제 숫꽃은 나중에 이제 수정도 되고 와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먹은 이파리는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나 했고 또 이제 두 번째 거 요거도 여기 잘라내고요. 잘라내고 위에서 세 개, 하나, 둘, 세 개 남기고 모두 잘라줍니다. 이렇게 모두 잘라주면은 거꾸로 가면서 잘라주면은 저 끝으로 이제 영양이 가서 끝으로 이제 손자 줄기가 빨리 크게 됩니다. 빨리
아들 줄기에는 암컷은 따주고요. 자, 이렇게 이 방법으로 계속 잘라줍니다. 아깝지만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내고 여기서 나오는 거 자, 모두 다 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랐는데요. 이렇게 다 잘라도 아주 금방 가지가 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워낙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쁘면은, 저 아들 줄기 그냥 끝에만 잘라도, 집에서 먹는 거는 그냥, 뭐, 세 가지 안 남겨도 됩니다. 그리고 아들 줄기에 달린 거는 모두 하고, 요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 수박은 아들 줄기에 열리게 하고, 이 참외는, 손자 줄기에 열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만 하면은, 간단해요. 저희는 이제 올해 이 수박을, 지금, 이 덩굴에다 한번 키워봤습니다. 덩굴에다가. 왜냐면 요게, 복수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거는 사실 여기 열리면 안 되는데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박이 대롱대롱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요거 나중에 제가 또 망 같은 걸로 씌워놔가지고 공중에 달리게 이렇게 좀 힘 너무 받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수박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가지들 이렇게 유인하면서 이제 또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키웁니다. 저쪽에는 오이. 오이 같은 경우는 뭐 겨수는 다 제거하고 원줄기만 키우면 되고요. 이제 호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참외 2차 순지르기 요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이런 것들 모두 제거했지만 또 금방 얘네들이 금방 이제 퍼집니다. 왜냐면 뿌리가 지금 이제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주변에 이제 나오는 것들, 새순 나오는 것들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고 또 오래된 이파리 그런 것 모두 제거하고 또 아들 줄기에 있는 열매들은 모두 따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 줄기에서 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뭐 더 이상 손 안 봐줘도 돼요. 이제 물하고 이제 영양분 그리고 진딧물 같은 거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방제를 해주면은 손자 줄기에서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순지르기 하는 것을 또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